안녕하세요. 뉴럴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메이트 디프와 SDXL 라이트닝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SDXL은 특히 이런 독특한 효과를 내는 영상을 만들기 좋은데요. 속도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었었는데, SDXL 라이트닝이 나오면서 빠른 속도로 생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의 SD1.5와 거의 동일하니까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포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용량 램을 켜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선 이전 워크플로우부터 불러올게요. SD1.5와 LCM을 사용하는 워크플로우예요. 디테일러 관련 노드들은 삭제할게요.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모델들만 SDXL용으로 변경하면 돼요. 우선 SDXL 체크포인트를 선택해 줄게요. 컨트롤 램 모델도 XL 모델로 변경할게요. 애니메이트 디프도 XL 모델로 변경할게요. 애니메이트 디프에는 SDXL과 핫샷 XL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비디오 변화는 핫샷 XL만 제대로 동작하는 것 같아요. 모델과 스케줄을 핫샷 XL로 선택해주세요. 핫샷 XL은 기존 애니메이트 디프와 달리 8장 기준으로 학습되어 있어서 컨텍스트 랭스를 16이 아닌 8로 설정해야 해요. 이제 LCL 로라 대신 SDXL 라이트닝 로라를 추가할게요. 8스텝 로라를 추가할게요. 모델과 클립을 연결시켜 줄게요. 생성하기 전에 뎁스 프리프로세서를 뎁스 애니싱으로 변경해 볼게요. 샘플러도 맞춰서 설정해 줄게요. 이제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는 변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생성될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이미지 생성 노드도 추가해 볼게요. 준비한 영상을 불러올게요. 영상에 맞게 사이즈를 다시 설정할게요. 뎁스나 라인 컨트롤 랩 프리프로세서 해상도도 같이 맞춰주면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이제 확인용으로 15장만 변환해 볼게요. 준비한 프롬프트와 로라를 입력할게요. 디즈니 공주 로라와 프롬프트예요. 모델과 클립을 다시 연결시켜 줄게요.
애니메이트 디프 쪽 노드는 비활성화하고 이미지부터 생성해 볼게요. 잘 생성되었네요. 이제 확인용으로 15장만 변환해 볼게요. FPS도 맞춰줄게요. 이번에 컴파이 UI에 추가된 프리뷰도 영상 변환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추가적인 자원 소모 없이 내부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해서 이미지 품질을 올려준다는 것 같아요. 이미지 생성할 때는 긴가민가 한것 같은데 영상 변환할 때는 무조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더 안정적인 영상이 생성돼요. 다시 생성해 볼게요. 로라와 컨트롤 렉 강도를 조금 조절해 줄게요. 잘 생성되었네요. 이제 적당히 길게 100장 정도 생성할게요. 더 길게 생성하는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잘 생성되었네요. 다른 프롬프트도 적용해 볼게요. 이번엔 프롬프트로만 조각상을 적용해 볼게요. 로라 연결을 제거해 줄게요. 모델과 클립을 다시 설정할게요. 프롬프트를 변경하고 다시 생성해 볼게요. 살짝 미묘하네요. 짧게 설정하고 CFG를 조금 올려볼게요. 디노이즈를 1로 생성하기 때문에 시드값도 영향을 많이 줘요. 일단 시드값은 그대로 두고 생성해 볼게요. 좀 나아진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 100장으로 늘려서 생성해 볼게요. 종이접기 효과를 적용해 볼게요.
다른 프롬프트도 적용해 볼게요. SDXL은 이런 식으로 특수한 효과 내기 좋은 것 같아요. 이상으로 애니메이트 디프와 SDXL 라이트닝을 이용해서 영상 변환을 해봤어요. SD1.5와 또 다른 느낌의 영상을 변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LCM과 다르게 품질 저하도 거의 없다 보니 속도 면에서도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